아이고, 사람 죽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물려라. 술이 술탄둥, 물이 물탄둥. 소요산에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집 빚받으러 왔는지 전부 다 눈만 멜뚱멜뚱 쳐다만 보고 있고 함성소리도 없고 기분 김세네 김세네 이런 함성소리 듣고 나도 안 알려 다시 나오면 함성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여 자 나갑니다 그럴 때는 짠 그런 거 없냐 이 새끼야 아이고 이 새끼야 저기 의정양 단장이 그래도 저게 이름 있는 새끼인데 그래도 우리 이 음양 단장 박수 한번 치시오. 예. 네. 아,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에게 항상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항상 여기 있는 소생이 그래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 열고 이렇게 나와서 어머님 아버님 얼굴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소이다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는 치매 중풍 걸리지 말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하나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어 칠성님한테 빌어 조상님한테 빌어 땅님한테 빌어 주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와 미탑은 간세음보살 아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박수 치신 분만 마이크 조금만 더 울려 어쨌든 간에 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 1년은 12달 365일 나가더라도 아들 딸 미노리들 눈치 보지 말고 큰소리 치고 살며 노래부터 인사 나갑니다 자 갑니다 으이. 아까 알켜줬는데 잊어버렸냐 벌써 아이고 그래 자 오지 않은 님 내가 찍을란다 으이. 마지막
잘 됐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어쩐 일이야? 색깔이 이상하게 됐네 이거는. 색깔이 좀 조금 되다 말았네 이거. 고마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나도 3년 동안 이거 처음 받아보는 게요. 아이고 이게 뭔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돈님. 고맙습니다. 이제 팁 주신 분 올해 뭔 일이 잘 풀리고 아랫둘이도 그저 튼튼해서 그저 방아 잘 짓게 내가 항상 축원을 해드릴게요. 그저 하는 일 잘 되시라고 축원을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이걸 받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거 한 장 주문으로서 그 시간부터 집안일이 뭔지 뭔 일이 잘 풀리느라 모르지? 뭐 안 줘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마라. 예, 그래. 자, 어쨌든 노래 한 곡 더 나갑니다. 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이 흘러간 노래 역시 좋은 것이요. 예,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안 들 거야. 그런데도 나는 오늘 내가 기대한 것은 손님도 많이 오시고 끝나면 박수도 그렇지만 함성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더만 오늘따라 백개당만 자꾸 많이 오셔가지고 시마리가 없어가지고 그저 함성 소리도 없고 그러네. 차려 경례. 아이고 진족이 좀 그러지. 옆구리 찔고 절박기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기 잘 들어. 이 시간부터는 아들 딸 미노리야 때 절대로 눈치 보지고 말고 큰소리 치고 사시고 재산 같은 거 있거들랑 절대로 아들 딸 미노리들 어디 딱 소리도 하지 말고 저 절대로 돈 줄 것도 없고
그저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우리 엄마 아빠들 쓸데글랑 쓰시고 나머지기는 누구 갖다 주냐면 여기에 지창수 갖다 줘. 보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오늘날 경사스러운 날 오늘 이렇게 노래 끝나고 지창수가 잘하면 파란 종이라도 한 장씩 주면 좀 좋아. 아이고 고맙네. 괜히 얘기했나. 고맙습니다 감독님. 아이고 노란 종이 안 줘도 괜찮어. 파란 종이 주면 어떻고 천 원짜리 주면 어때요. 마음의 정성이지. 내 이 근역에서 하나만 받아봐서 온 원이 없겠네. 어찌 생긴 것도 이상 아니요 참 잘생겼네. 너무 잘생겼어 형님. 고맙습니다. 지금 그 집에 사시오? 응, 사랑합니다. 형님 그저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옳지. 에헤, 이걸 받으면 내 가슴이 쫙 벌려지는지 몰라. 이놈 게 뭔지 몰라. 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누나들 걱정하지 마라. 돈 없으면 어떡하느냐? 돈 없으면 저기 시계 반지 로렉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아. 그럼 금시계 같은 것도 받아. 빼가라고? 그것도 절도요. 빼서 주는 거 하고 내가 빼가는 건 절도야. 그거 안 나 그러고 싫어. 아이고 그러고 저러고 어머니들 없으면 카드도 긁어. 카드 카드깡도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갑니다. 예, 이번에는 무슨 노래냐냐 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에게 나도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갑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만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온 당신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때 맘없이 떠나가세요. 날 흘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고아야 가는 말이 고운 것이요. 그리고 말 잘해서 빼먹는 법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요. 그 가만 있어라. 예예예예. 예. 노래하면서
그것이 하나씩 참 디려 조금씩 예, 하나씩 잡숴가면서 어, 디려 예? 예. 그리고 나 노래만 하면 또 안 되지 그치? 뭘 또 하나 또 이 가져봐 야! 하면서 나 노래하기 전에 이게 좀 가져봐 바구니 좀 가져봐 엿 먹을 시간이 된 거 아니냐? 그치 시장들 하실 것 같아요 요거 어머님 아버님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쫀득쫀득하니 참 맛있어요 여기 꿀 받아놨어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아! 지금 혹시나 엿을 사가지고 있는 거는 잡수지 마세요 1분 지난 건 잡수면 설사병 걸립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놓아주는 사람은 복 받을게요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은 3년 재수 없다고 써있네요 여기 딱 써있죠 그래갖고 어! 또 더 좋은 거는 부부간이 잠자리가 안 될 때 시동이 안 걸릴 때 입안에 놓고 올라타면 시동이 걸린다. 이 비아그라 들어갔네. 그래, 가만 있어봐. 이거 얼마씩 파냐? 오늘 3,000원 받지 마. 3,000원 받지 말고 오늘은 싸게 드려. 내가 왔으니까. 어머니들 시장하신데 하나씩 잡숴가면서 하라고. 너 3,000원 받지 말고 1,000원짜리 3개. 하더니 그리고 하나를 더 드리면 1,000원 빼드려. 5,000원에 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저 요 필요 없다. 요거 보면 요 행주 비누라고 와이사스 같은 거 하얀 빨래 저도 이 하얀 걸 입읍니다 저녁에 가면 땀 나오고 막 누렇게 되잖아 이놈을 담궜다가 이놈을 빨아 줄려고 주나 뭐냐 그냥 이 옷이 그냥 흐레해지고 그냥 이 향기가 싹짝 올라 이거 테레비 나오잖아 선전 요거 선전 나오잖아 테레비 행주 비누 요거 찍어보세요 이거 얼마인가 요거요 요거 하나씩 갖다 와서 한번 옷 같은 거 이거 빨리 봐 빨고 봐 빨고 그냥 푹 담궈다 좀 갖다 문지르면 돼 이거 얼마씩 파냐 이 몇 개 들었어 세 개에 만 원 왜 이렇게 싸게 드려 이게 38,000원짜리인데 그렇게 드려 그래 그냥 만 원씩 드려 이 요거 하나 드리고 자 그리고 나는 그저 그런 것도 필요 없는지 저녁에 입맛이 없는데 누룽지 요거 박사들이 새로 한 것도 아주 여기다 영양가를 담뿍 집어넣어서 푹 삶아서 드시면은 구슬만이 아주 맛이 이거 얼마씩 팔아 이거 두개 이것도 만 원이야 한 개 딴 데는 만 원씩인데 여기는 또 하나 더 드려 이 그려 두개 만 원 그렸지 네 그려 그리고 이거는 저 우리 어머니들 허리가 현찬하잖아 디스코에 요즘 산에 등산 댕길 때 허리 아프고 요놈 갖다가 한번 차고서 가보세요 그냥 개뿔합니다 그냥 이것도 비싼 건데 이것도 만 원씩이요 전부 다 만 원이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고 나가 자, 나는 칫솔이 필요하다 하는 분은 칫솔 만 원이요 요 만 원에 요 두봉다리요 두봉다리 자 가지고 나가 가지고 나면서 돈 좀 꺼내라 그래 돈 좀 꺼내 옳지 돈을 왜냐면 얘들은 월급날이야 오늘 월급날이야 예. 아이고 아하. 나는 돈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래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와 옳지 뭐 달리야 옳지 뭐 하나 드려 옳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12줄 갑니다 생각나고 또 안 그래
살아? 참 이쁜 사람들은 달라. 뭐가 달라도 때깔이 틀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네, 거기 지금 사시지? 어머니 치매 안 걸리게 하나님 부처님한테 항상 내가 축원해 드릴게. 아들 딸 잘 되라고. 예, 예, 이런 것 좀 배워. 그냥 이런 것 좀 배워. 어, 그래요. 없으면 어머니들 틀리리도 빼줘. 틀리. 예, 틀리도 팔아먹으면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한 곡 더 할까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또 하자. 뭐니 뭐니 해도 광대라는 노래 한 곡 갑니다. 또? 남들이야 줄도 벌써 꿀꿀지물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 어서 감사합니다.
코와 등기랑 등기랑 내가 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동신동신 우리 강호동에 우리 잘합니까? 그럼 박수를 치면 대창을 해야지. 이놈의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냥 전부 다 벙어리처럼 전부 다 앉아있으니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부라는 거 내가 이거 응? 어? 앵콜이면 앵콜, 수콜이면 수콜, 대창이면 대창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차려 격려. 아이고 감사. 아이고 몰입해 주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제 안식구입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네. 여기 와 찾았네. 여보 아, 잘해줄게 오늘. 그래요. 그런 거림 봐봐. 여자는 저렇게 궁디가 울어붙어야 맛이 있어요. 네, 여자는 궁디가 처지면 그렇더라고. 저는 장가를 한번 못 갔어.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네, 여자는 이 궁디가 울어붙어야 맛있다고. 근데 여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내가 오늘 내가 집안식 그러니까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 말타기 장난이 제일 재미있어. 그리고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그거야. 그거 좀 어떻게 좀 애교 떨고 그죠. 여보 당신 차지가 벌써 애교 떨고 어떻게 한번 말 해볼 팀은 해봐라. 딱 저놈은 왜 이렇게 또 끝나고 나면 허전한지. 박수 한번 쳐봐. 지금 박수 안 치는 새끼들은 다 당해본 새끼들이야 지금. 네. 그리고 아 박수를 치고 재창을 하면 뭘 쓰려면 좀 그러지. 감사합니다 이거야. 고마워. 아, 염색이 참 잘 됐네. 염색이 너무 잘 됐어. 고마워.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 좋아하시는 구설수 한번 해. 저기 깽가리 그거 거기 저 시커먼 데 보면 내 지인 있어. 거기 옳지. 그리고 북이랑 다 챙겨 놔줘. 예? 어제 마냥 옳지. 거기 말고 옳지 있어. 예, 지금 깽가리 놓는 거이랑 거기 있어. 그리고 여기 예, 여기다가 어찌 여기다가 딱 챙겨줘. 옳지 딱 챙겨주고 이번에 구슬 한번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난타 공연 장구도 한번 쳐드리고 춤도 한번 쳐드리고 재밌게 한번 할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것만 내가 하려고 그래. 예, 이것도 벗어 더 놓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놈하고 여름에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급절맞다. 우리 누나들은 좋아. 왜냐면 일찍이 삼신할머니 다 잘라내버렸어. 쓸모가 없어. 이놈 여름이면 더 지랄이 어디 걸어가 나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파져 못 걸어가. 이거 비가 올라 그래봐. 빨리 가려면 덩더덩더덩더덩더덩더덩더덩더덩 그만 아파서 못 걸어가. 그럼 나는 남들 모양 1cm가 또 길어. 길어가지고 지랄이 오기 기른 것도 싫더만 그래. 짧은 게 나을 것 같아. 짧은 게 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니 이것만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북도 가져와야지. 있어. 어제 마냥 딱 치우고 다 챙겨놔줘야지. 내가 뭘 하던가 그러지. 아이고 이네 이거 입에 내라고 하나 얻은 것이 이렇게 하니. 아이고 여기다 갖다 줘야지. 가운데다가 옳지. 거기다 갖다 놔도 앞으로 땡겨줘. 그래야 거기다 이제 노잣돈 주지. 노잣돈을 줘야 건강 금낙시계 간다네. 그래 노잣돈 안 되면 금낙시계 못 간대. 가다가 맥혀가지고 가도 못 간대. 큰일 난대. 그래서 옳지. 예, 옳지. 노잣돈 그래 노잣돈 잘 놓으라고. 짐을 여기다 갖다 놓아야지. 꼭 어찌 여기다 갖다 놔야지. 왜 그리 갖다 놔. 아이고 징그러워 죽겠네. 징그러워 죽겠어. 마이크 차는 것도 가지고 옳지. 옳지. 마이크 차는 것도 가져. 에, 옳지. 아, 참, 에, 아이고, 일일이 이놈하고 시킬라니. 에, 옳지, 옳지. 그 장구채도 여기 있고, 옳지, 여기도 딱 있고,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 방울도 좀 갖다 놓고, 어제 안 봤냐, 이 썩을 거 같이 내가. 아이고, 내 이걸 입혀내라고 내가 오늘. 그치? 여기다, 옳지. 여기다 딱 갖다 붙여놔야지. 네, 옳지. 그리고 마이크 차는 거 차줘봐. 차줘. 옳지. 옳지. 그놈을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차고 차기만 해.
그래 막차니까 또 되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 야 좋다 야 이 집구석에서는 이게 제일 나요 인물이 제일 나고 아니 어떻게 튀는 건 내가 킬 테니까 밖에나 야 밖에나 야 아이고 징그러워 마이크 여기다 하나 꼽아줘야지 어디가 남자 새끼들은 다 어디 갔어 오늘 썩을놈 새끼들 근무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만히 여기도 뜨지 말고 있어야지 여기 단장님 어디 갔어 우리 단장님 대머리 빗기신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아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어디를 쏘는 돌아다녀 급살 맞은 모 새끼 내가 사실 내가 저 대머리한테 속고 왔어요 여기 무대가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250평이 되는 그리고 조명이 좋냐 그랬더니 조명 끝내줘요 그랬더니 두 개 달겨놓고 이게 조명이라고 달아놓고 예? 옳지? 아이고 기가 막혀 죽겠어 마이크들 좀 봐주고 조금 줄여 이걸 마이크를 좀 줄여 옳지 요거 마이크를 하나 둘 예 옳지 자 그러면 선풍기는 여기다가 내려놔야지 내가 더워서 사람 죽겠다 아이고 박수 함성 소리 안 나면 나도 안 할 거야 함성 소리 예. 그런데 여기 오신 그저 어쨌든 노잣돈을 좀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괜찮아 그런데 극락세계 가려면 노잣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들 딸 하는 일마다 뭔 일이 잘 되라고 옥황상제한테 빌고 송학님이 빌고 오늘 치점님들 빌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을 이뤄서 오늘 한신령 때 그저 오늘 날짜 좋은 날짜 받아서 오늘 이정성을 받들고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모두 우리 그저 자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자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자 공기대도 질보제 모악사랑의 정비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 여기다 혹시 흥분제 안 탔지? 예, 아니, 흥분제 요즘 많이 타더라고. 그러면 나 요즘 몸 좀 큰일 나니까. 그래. 괜찮네. 흥분제 안 찼네. 안 찼어. 예. 있어봐야 알아? 조금 많이 당해봤군 그려. 그려. 예, 그려. 자, 지금부터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제 노래 한번 또 들어볼까 생각합니다. 남의 노래만 부르니까 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노래 하냐면 제 님의 등불 아시죠? 마이크 딴 거 주고. 또 마이크
네, 마이크 된 거, 내 거, 내 마이크 줘, 한 번. 내 마이크.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 아시죠? 님의 등불. 님의 등불이 딴 가수 노래가 아니고, 바로 지창선 노래입니다. 제가 LA 가서 공연하고 있는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놈은 슬쩍 하고 짓거라고 했다가 지금 소송이 걸려놨어요. 소송 걸려놨어. 그리고 요즘 가사가 좋고 그러면 가수들이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어? 전해라! 그것도 이해라는 시 부르는 노래도 그쵸, 참 좋은 노래죠. 아, 그리고 여기 저 님의 등불이 요거 끝나면 바로 다들 나와. 나한테 한번 부실 거야. 여기까지 쇼를 한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님의 등불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자 갑니다.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자 잘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단원들 다 나오세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박수도 한번 치고, 이제, 아, 박수를 한번 치고, 옳지. 자, 옳지, 노래. 자, 나오세요! 북두 치고! 치고! 나도 안 할게 오늘. 예? 어. 자 그러면 저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항상 이번에 청천고백 또 나갑니다. 자.
참 잘한다 참말로. 자 이번에는 아, 뭘 하냐면 아, 북을 한번 칠 거예요. 북을 아, 북을 좀 갖다 북 한번 치고 자 그 다음에 네, 어제 기타도 한번 칠 거고 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더워. 야 덥다 덥다 참말로 날씨가. 네? 어, 요 기타도 좀 갖다 놓고 아 북을 좀 다 갖다 놔라. 한 개가 양이 안 차는 거 알잖아. 옳지 그럼. 어, 여자도 작은 건 싫어 큰 걸 좋아하지. 양이 차야 돼 양이. 이거 너무 말려가지고 그렇고 이거 쓸모가 하나도 없어. 우리 집 구석에 쓸만한 건 저 향단이 밖에 없어. 왜 이렇게 또 이거보다 얇은 거 갖다 줘라. 왜 이렇게 키냐 몽둥이를 갖다 줘라 이렇게.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그래 박수 쳐. 박수 박수 안 치면 나도 안 할 거야. 네, 박수 한 번에 안, 저 안 치면 나도 안 할 거야. 아하 야 오늘 참 너무 덥다. 아, 박수를 많이 쳐야 되는 거야. 박수 한 번 치면 자 지창도 잘한다. 자 노래 한번 하고 박수 치는데 자 박수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다들 나와. 너들도 장구도 칠라면 쳐. 응? 어, 우리 이쁘게 쳐. 애꾼. 근데 음향하는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이 새끼들. 이거 봐줘야지 이걸 하든지 하지. 어딜 때 돌아댕겨 썩을 놈 새끼야. 이 썩을 놈 새끼야. 저 단장이라는 놈 새끼가 어디 이렇게 저 지랄한 거 앞뒤가 없어 죽은 지랄한 거지. 뒤도 나왔고 앞에도 나왔고 옆구리도 나왔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 예, 그래야 아이고 저 새끼 저 새끼 때문에 속고 내가 여기 왔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기타도 여기다 딱 올려놓고 어, 쳐도 돼 그래 터치지만 말어. 이 장구 아무나 안 빌려줘 그래. 그렇지 어디 갔어 저 음향 보는 새끼가 이걸 기타 나오게 해줘야지. 이 새끼는 어디 갔어? 맨날 어디를 맨날 돌아댕겨 음향하는 새끼. 기타 나올 거야. 여기다 갖다 놔. 요 갖다 놔. 이리 가져와. 그걸 내가 할 테니까. 예? 어? 그거 하러 댕겨? 이 새끼도 이게 나와야 뭐를 하지? 예, 옳지. 아니, 기타 새끼. 야, 그 새끼 빨리 오라 그래. 술 처먹기나 빨리 오라. 오는 그 새끼. 예, 술을 이따 처먹고. 예, 지금 술 먹는 그 시간이 아니야. 예, 이 기타가 나와야 뭘 내가 이따 한번 쳐보지. 자, 어디 갔냐? 빨리 오라고. 자, 날씨도 무지하게 덥다. 정말 오늘 같은 날. 아유, 다 젖었네. 지금 밑에나 지금 막 음악 김창이야 지금. 자. 네, 자 그러면 자 그렇지 나갑니다. 한번 가자. 어허, 자 지금부터 한바탕 울려 보시는데 자 갑니다.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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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우, 우, 하, 간다.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데 세상에 팁도 안 주는데 이런 거라도 하나 팔아야 오늘 월급 줘 얘들. 왜냐면 오늘 월급날이 얘들. 그런데 이걸 가져 끌러 그걸 끌려야 내가 얘기를 하지. 그렇지. 뜯는데 한 시간 찾는데 한 시간 그렇고. 그렇지. 이를 가져 요거 차가 네가 딱 놓고 모델이 돼가지고 이거 허리 아프고 요즘 허리병 때문에 난리여. 좀 등산장 갈래도 어디 갔다 오라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 이거 딱 차고 오면 요 허리가 아프면 예? 이 안에 또 음이온들 요 향토 음이온이 딱 들어가서 지압을 이거 20개 밖에 없어? 27 그거 뭐 그런 선율 하나만 하지 뭐. 가만 있어. 이거는 요거 팔 차고 다니는 거야. 다리다도 이거 다리다 이렇게 차 손 딱 차고 가. 손이 아프고 이 여기 류마티가 생기고 여 관절이 생겨가지고 손이 안 펴지고 요거 하지. 일할 때도 좋고 요 발에 딱 차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딱 차고 이만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거야. 어머니 지창도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갈아줘도 복 받는 일이여. 맞아 안 맞아? 얼굴값이 있지. 지창수 있죠. 한번 불러내려면 하루에 200 받고 오는 게 아니오. 이 사람은 인간 문화재요. 상여 소리. 이따 상여 소리 한번 할게. 상여. 지창수 유튜브 딱 쳐봐. 상여 공연 제가 문화재고 품바 대부 소리 난타 모든 이 공연을 제가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창수 팁졌다 생각하고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자.
우리 기를 받아야 돼. 손 전부 다 올리세요. 손을. 자, 자, 손을 전부 올려. 손을 좀 올리세요. 손 좀 올리세요. 손 좀 올리세요. 바로 운동입니다. 자, 도리도리 해요. 전부 다.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호주머니 돈 꺼낸다. 아, 옳지. 옳지. 얼마씩 꺼내느냐면 요거 야! 3만원, 5만원 받지 말고 그냥 만원짜리 한 장만 받아. 응? 만원짜리 한 장. 지금부터. 자, 허리 봉. 이거 숨을 믿게 먼저 달라신 분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럼 지참 가면서 돈들 꺼내봐. 나 좀 쳐다보지 말고 나 좀 살게. 얘들 월급 줘야 돼. 예? 자, 지금부터 시시. 자, 가자! 음악 주고. 자, 이거 만원, 이거 숨을 믿게 밖에 없어. 어디 안 보고. 여기 하나 드리. 자, 지금부터. 자, 여기. 예. 네, 너무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갖다 드리고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숨을 맺게 맺게 저 뒤에 갖다 드리고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하실 때 동산 댕길 때 아주 허로 고운데 5만원 드리는 거요? 아이고 세상에 5만원 나 키우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5만원 키우는 건데 없어 없어. 고맙습니다. 야! 죽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죽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독들 하나씩 줘. 감독들 하나씩 줘. 고마워. 고마워.
없어 하나 둘 없어 야. 아이 없다니까 야야 하나 남은 거 야 하나 남은 거야 야 하얀 오리물 새끼 이 새끼 줘 이 새끼 이런 새끼 야 이 새끼야 그거 마늘 좀 얼른 구매 그래 마늘 좀 얼른 내 이 새끼 뭐야? 잘 쓸게. 이 새끼 돈 내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런 새끼를 줘 새끼들. 저 이 새끼야, 그거 돈 이쁜이 이건 또 이제 중국산이라 팔도 못 가거든 이거 없잖아. 얼쟁이 요거 한번 끝내. 어 그래 이거 한번 야 이거 중국산이야 이거 참 얘기도 못 샤와 실수무 장시 와당와 장시와 지랄 알아듣지도 못해 저 급대마지는 뭐가 저 중국서 저 빌려왔어 저거 이거 지랄 샤와 신신 장우도 장샤와 내가 우리 아빠 전에 그때 뭔 소린지 알아듣질 못해 시끄러운 거야. 아이고 그만. 아이고 웃자가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야 북치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이것도 하고 이번에 이번에 장구도 야 장구 안 쳤지 나 장구 이따 쪽 장구 이따 쭉 치야지 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머님, 아, 그 상여 소리도 이따 또 해야지. 예, 요 상여 소리가 어디 있던 내 종이 어딜 갔냐. 오늘 상여가 몇 시에 올려나 모르겠네. 여기를 맞춰놨는데. 예, 상여가 24사람이 밀 거를 장수가 언약해서 3사람 밀 걸, 이제 6사람 밀 걸 하나 맞춰놨대요. 근데 몇 시에 오냐? 몇 시에 와? 온다고 했는데 안 와? 저 새끼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저 새끼 저 봐. 저 상여소리 어머니, 참 오래간만에 듣지요? 요즘은 죽어도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네 번씩이나 죽어. 왜 네 번 죽냐? 연구차에 싣고 가지. 불에 가서 꽃을 넣어서 태워서 죽지. 절구통에 빵거 죽지. 빵 군 거 뿌려 죽지. 그래, 네 번 죽어. 그래, 죽을 살자. 박수 한번 치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나면 꽃생애 타고 노래소리 들어가면서 흥타령 하면서 우리가 떠나갔잖아. 영예 기간 안경대제 빈손 빈몸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당신 남기고 나 먼저 떠나가네. 소리도 지방마다 다 달라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제주도, 억양도 들리듯이 이게 다 요령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두 상여 소리를 한번 제가 엮어보는데 여러분 박수 안 치면은 명년 춘삼월이면 봄이 온다더니 언제 또다시 찾아오랴. 우리가 살면은 몇천 년 사느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아주 인생이 그려 허망한 거요. 박수 한번 쳐봐. 박수 한번 쳐봐. 예. 자, 갑니다. 아, 전라도 제 갑니다. 애들아, 아이고 씨, 그런 게 다 소용없어. 이 기집 저기 집에도 내 기집이 질 좋고 이 근역 저 근역에도 내 근역이 좋다고 해서 나무 근역이 아무리 좋다고 소용. 세상에 그놈을 따서 내가 먹으라는 얘기요? 딱하니 저 갖다 들어줘. 날 주어 주시오 잡으시오. 그렇게 한번 해봐. 이거 중국 여자라 알아듣지도 못해. 지랄같이 아이고. 자, 그러면 장고 갔다 놔라.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됐냐? 아직 모르냐? 예? 지났어? 아이,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아니, 장고 이따 치자고. 왜 시간이 지났다잖아. 급전 맞지 뭐. 그럼 시간을, 야, 시계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놔, 이 새끼야. 돼지 같은 새끼야.
저 새끼는 어째 웃는 것도 돼지가 저 새끼는 생긴 게 어디서 똑바로 생긴 게 하나도 없죠. 저 새끼는 어째 여기서 시계를 갖다 놔야 시간을 봤지 이 새끼야. 이 그리고 뭐 무대가 뭐 250평에 이 새끼 이게 잡아보는 새끼야. 저 새끼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왔지만은 자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 노래 한 곡 자 내 마이크 줘. 노래 한 곡 그냥 내가 그렇고 이번에 제 노래 한번 하고 우리 어머니 물러갑니다. 물러가서 노래 뭐 어쨌든 박수를 많이 쳐야 어쨌든 하루 춤몽하고 하루 춤몽 우리가 한번 하고 저는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 이따가 한이설인 각설이 공연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춤 진두 북춤을 한번 추고 여기서 대강꽃 어제서 아예에서 잼잼 속이야 대성이에 불꽃 날때 얼룩살롱 고향 매질고 상세태수에 오색과일에 이따 대감놀이 하는 박수 조심히 먹거든 이런 소리 안 나와 요관에서 안 나와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루 주문 갑니다.
이제 뭐 집구석이 인제 되면 뭐 할 거야. 아까 그러죠. 참 잘하죠. 어머님 아버님 참 제가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했네. 두 시간 했어. 이번에 끝나면 누가 오느냐면 향단이. 요 향단이가 끝나면 누가 오느냐면 이제 모종의 가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서른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서른도시 알죠? 아 지금 많이 오고 이제 고속도로에 바람이 많이 분다네. 그런데 더워서 창문을 열었는데 가발이 벗겨져가지고 그거 어디가 있는지 지금 찾고 있다고 지금 좀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 우리나라 MC 참 우리 왕자님도 가셨습니다. 송혜씨가 아, 우리 제 매형인데 갔어. 우리 매형 저 그리고 이제 백남봉 씨도 갔지. 이제 슈리보이도 갔지. 요 남은 거 이거 하나 남았어. 이제 남보 씨도 이제 갔지. 자 에코 한번 넣어봐. 어? 그 올면 씨 어머는 예 얼마나 수입어? 옛날 기관차 조금 기다려. 응? 어 그래. 예. 에코 좀 해줘. 기차 그리고 백남봉 씨 그 비행기 가는 소리 아이고 뭘 또 쉬어 아이고 좋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이 아유 에헤 아이 향단이 안 나와도 되겠다. 예 그래요. 향단이 오늘 저 없다. 시간 없다. 아, 조만큼 가야지. 우리 가다 말어. 아, 형님 조만큼 더 가야겠네. 쭈바, 이 하나 주지 어지 마주. 고맙습니다, 형님. 에, 우리 작은 아버지요. 아이고 작은 아버지 고마워. 아이고 나 장가 안 가서 장. 예. 돈 줄 때만. 그래서 기차우선은 문화재 1호예요. 예? 품바예? 그런 분을 여기 모시고 우리 관장님이 능력이 있는 거야. 네, 능력이. 능력이 있어. 그렇지, 이 새끼야.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주고 예. 즐겁게 모시러 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일어른. 우리 장일어른이요. 장단아, 오늘 쉬어라. 너는 저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또 쉬어. 예. 너는 안 쉬면 안 돼, 이 가시네야. 저거 막걸리를 얼마나 잘 처먹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처먹어, 저거 막걸리. 아이고, 난 어제 처음 봤어. 나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워요. 그런데 밤새도록 처먹어, 저거. 저거 오늘 끝도 없네. 아, 그래, 내가 사줄게, 막걸리. 예, 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단원 참 이쁘죠?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아, 하나 짓더니 참 이쁘잖아. 여기 저기 우리 저 이제 뭐죠 학원생인데 아 국악학원에 있어요. 야 오늘 이틀 나와서 박수 한번 치세요. 아이고 시집이나 가지 지랄했다고 여기 뭐로 나와가지고 저 지랄이요 그래. 아이고 존 남자 만나 시집 가라. 그래 하기는 그렇다. 요즘 시집 가서 잘못 만나면은 남편 새끼들 술 처먹고 지랄 같이 생긴 거 그들 만나나 마나 혼자 사는 게 질패하다. 그래 나도 혼자 살아. 또 혹시 맘에 들기는 찾아가세요. 아랫두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네, 쓸만해요. 네, 쓸만하니까. 그리고 예? 그랬어? 아, 우리 안 씻고 왔네. 아이 깜짝 놀랐네. 아 이제 왔어? 우리 가수 왔네. 예, 그래 이따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요즘 가수요. 근데 시간 있으면 노래 한 곡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지 한번 해도 되잖아. 예, 고마워. 우리 가수 노래 한 곡 이야기 왔으니까 이따 할래? 그래 이따 해. 어, 예, 우리 셋째 마누라입니다. 셋째. 여기 갖다 놔. 이따 노래. 자 그러면 이따 노래 한번 해줘. 그러면 이번에 아 저는 이번에 상현소리 인간문화재에 됐고 소리꾼 모든 이 난타 소리 각설이 분과 대부로서 국제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평화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훈아 씨도 그 상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국제 평화상은 왜 받느냐? 남 하지 않는 것을 천 가지 만 가지 할 수 있는 사람, 이 어려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창수라 해서 각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인정서를 받아야 이 국제 평화상을 주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기 나와서 제가 노래하니까 저를 뭐 각설이로 보는지 뭐 땅콩으로 보는지 몰라도 나를 우습게 보는, 야, 그렇지 않다는 분 함성소리. 그럼 지창수 잘했다는 분 함성소리. 그러면 뭐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한번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 함성소리. 그러면 안 와도 괜찮다는 분 함성소리. 정말 죽었다 이 새끼야. 아, 그렇구먼. 아이고 뭘 줘, 이거 뭐냐. 네. 5만원 줬는데 더 좋아. 예, 여기다 또 뭐 안 탔지 또? 예, 요즘은 잘 음료수에다 뭘 타서 주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돼. 혹시 이거 이게 뭐 안 탔지? 예, 그래요, 고마워. 한번 먹어보자. 응, 괜찮다. 고마워. 우리 저 막내 동생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건강하고 옳지. 아랫돌이 쉬어먹자 하지? 여기 저 야, 이거 갖다 놔라. 예. 네. 아, 이걸 먹고 5분을 기다려보라고? 응. 순원지 안 순. 아, 순원지 안 순. 비아그르가 아니야, 이거는. 아, 그거 탄 거요? 비아그르 안 먹어도 자신 있어. 뭐, 비아그르 먹고 할 정도 되면 뒤져버려야지. 뭐까지 그 비아그르 왜 쳐먹어, 그걸. 자, 그렇잖아. 비아그르, 이거 봐. 지금 써먹을 만해. 아주 그렇잖아, 그지? 자, 아, 지금 써먹을. 아이고, 그럼 지금 이게 아주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학기도 궁합이 막 이런 무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날캉날캉 하잖아요. 참 몸이 막 번개입니다 내가. 근데 지창수가 자 조금 있다 하는데, 향변아 나오이라. 이제 나와. 이제 나와. 네 시간이다. 우리 향단이 나와. 박수 한번 치세요. 아이고, 향단아 어서 나와. 어서 나와. 나와. 고맙습니다. 어서. 에휴, 우리 저